자, 오늘부터 금요일마다 한 10번 정도 생각하는데요.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면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귀신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 같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복음인데 엄청난 말씀인데 예수님은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초월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3년여 동안 공생애 기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많으셨고 그 기간 동안 능력만 행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제자도 삼으셨고 십자가가 주 목적이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3년을 훨씬 더 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더 다양한 세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여기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번번이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씨름하며 자기 자신을 죽이도록 미워하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할 것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정체성, 어떤 축복들, 은혜들, 이걸 알면 우린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안진명이를 앞에 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진명이가 요구하는 것은 돈이었거든요. 나는 너한테 돈 줄 것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가난하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소위 사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위로의 말 정도밖에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속으면 자기의 영적 가치를 모르면 겨우 그 정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영의 눈이 떠졌어요. 내게 은과금은 없어. 이건 사실이야. 그러나 내게 있는 보이지 않는 진짜 무기가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내가 그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라. 이건 왕의 권세를 초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 앉으면 어떻게 일으켜요? 그래 안 그래요? 부자가 어떻게 앉으면 일으켜요? 선한 사람이 어떻게 앉으면 일으켜요? 정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앉으면 일으켜요? 앉으면 일으키는 능력은 주님만 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부족한 저도 풍 맞아서 4년대 쓰러진 사람 일으켰다니까요. 30년 전, 20년 전에, 20대 후반에. 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시도. 자꾸 시도를 안 해서 그렇지 자꾸 시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여러분이 능력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령 받기 원하면 성령이 오셔요.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다 포기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왜 안 쓰시겠어요?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쓰셔. 이 자리에 온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릴 자 같으면 부르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버릴 자를 뭐하러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쓰시려고. 쓰임 받아야지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습니다. 작은 그릇 또한 천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릇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쓰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다 쓰기로. 그거 한 것은 분명하다. 그거 그것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하면 상을 받는 거예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에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선물인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 구원을 받았다는 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 천국 갈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같은 맥락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 그러면 그걸 조금 하찮게 생각해. 구원의 문제는 이미 졸업한 것이냐. 제가 신학을 7년 했습니다. 신학교를 7년 다니는 동안에 신학교 강의에서 한 번도 오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구원 받으셔서 물어본 선생님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체플되었어요. 새벽기도 일주일에 네 번 화수 목금 의무적으로 했어요.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 외부에서 내놓으라 하는 선교사님, 학교에서 초청하며 1순위로 달려와서 장신대 와서 체플 인도했습니다. 그 모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부흥사, 선교사님들 한 번도 제가 7년 동안 체플 참석하면서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는 분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신학생들이니까. 위험한 거요. 구원받았다는 걸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치명적 문제, 구원받았다고 전제하고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거듭나질 않았는데 어떻게 살 힘이 생겨요.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혀. 태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교육을 시켜.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오류를 엄청나게 범하고 있는 듯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 히브리서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은 큰 문제라고 말이에요. 구원은 전부예요 사실은. 구원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구원받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해요. 구원받지 않고 무슨 봉사를 해요. 구원받지 않고 무슨 찬양을 하며 구원받지 않고 무슨 목사를 하며 구원받지 못하고 무슨 선교사를 하냐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선교사가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단정합니까? 선교지에 가서 술 먹고 돌아다녀. 선교지 가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포카장에 돌아다니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지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뭘 열매로 말을 하는 거지. 열매로. 인류사. 성경에 6천년이니까 6천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수박에서 호박 열리지 않았어요. 큰 호박은 열린 적이 있어요. 큰 호박.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막 자기들끼리 붙어가지고 기형적으로 요상하게 생긴 가지도 있고 뭐 그런 거 나올 수 있지. 그러나 가지나무에서 단 한 번도 오이가 열린 적은 없어요. 열매는 못 속인다 그 말이에요. 절대 못 속여.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 환란이 올 때 나타나. 선택할 때 나타나요. 어떤 걸 취향을 나타낼 때 딱 나타나. 위기가 올 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 반드시. 여기서 지금 불이 났다. 누구를 제일 먼저 살려야 돼요? 뭘 나를 살려? 내가 살아야지. 내가 문제다. 저기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살게 되는 거지. 그때 본능만 나오는 거예요. 본능. 죽게 되면 본능만 나와. 죽게 되면.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과 확신과 가치와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몇 가지로 간단하게 주제로 말씀을 하면 첫째,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보상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고난받고 있었어요. 그 위대한 사도가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우리라고 하고 있잖아, 우리. 너희도 나도 고난받고 있어. 예수님 믿었는데 고난받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한 일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베드로 사도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오는 걸 이상하다.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안 풀리지? 그건 틀린 생각이라는, 이미 틀려버린 생각이라는. 그건 신앙적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분명히 100%, 만프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틀림없이 억울한 일 없다.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 이 땅에서 너희가 고난받는 거 절대로 억울해하지 마라. 절대로 슬퍼하지 마라. 왜? 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축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어지냐고 내가 묻고 싶어요. 믿어지나요? 근데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습니까? 장차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 저차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좌절하냐고 말이요. 응?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앉아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 네. 주식에 투자해서 51%만 확률이 있어도 그 사람 부자 된대요. 51%. 평생 주식 했는데 51%. 어느 때는 다 잃어버려. 어느 때는 주식이 올라서 돈을 좀 벌고. 근데 다 따져보니까 51%. 수익률이 51%. 50%면 돈. 49%면 미치는 거예요. 51%만 돼도 그 사람은 돈 번다. 51%.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과 비교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믿느냐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안 풀릴 때는 좌절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심은 대로 안 거둬질 때는 우리가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너무 큰 선물,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다면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도 고난 아니다. 이것을 정말로 내 심령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이 민족에서. 그 사람이 진짜 능력자라. 그 사람이 귀신이 덤비지는 못해요. 그 사람은 사단이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주제는 범죄함으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함께 피조물이 고난을 받게 됐는데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그러냐? 피조물이 인류가 범죄함으로 같이 심판받아서 죄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고통받고 있어요. 그 피조물들이 간절히 열망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거.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도 덩달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복을 누린다면 그 당사자인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또한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 21절 그 바라는 것은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까 제가 그 말씀 다시 이제 보충하는 거예요. 피조물도 인류가 범죄함으로 함께 고통받고 있다가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23절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일. 우리 안에 있는 영도, 우리 안에 있는 영도 죽을 줄 알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간절히 주의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영적으로 해방될 그날을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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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오늘 이 로마서 8장 이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얻을 수 있는 특권들, 그리고 지각 변동,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어느 한 곳에 부흥이 일어났다. 이건 예사스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저희 지역에 교회가 없었어요, 원래. 우리 옆집, 우리 어머니하고 언니 동생처럼 지내는 할머니 딸이 서울에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노처녀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70년대 초에 시골에 교회 없는 걸 알고 처녀의 몸으로 내려와서 북을 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해관 앞에 아이들을 끌어모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해년마다 물에 빠져 죽어, 사람들이. 강변에서. 해년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점쟁이들이 또 많았어요. 근데 교회가 딱 세워지고 그런 일이 일제 없어져 버렸어요. 일체 없어졌어요. 해석 불가능한 거예요. 뭘 말하느냐? 영적 권세가 그 지역에 역사하면 그 지역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 지역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알랑두몽 그 어디죠? 그 제 이야기했죠. 알드롬 알 알드롱가인가? 응? 있어. 그 나라가 어디더라? 에? 남아공 아니야. 남미의 나라. 남미에 있어요? 아, 갑자기 생각나. 거기에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90%가 크리스찬이 됐을 때, 감옥 두 개가 텅텅 비고 술집이 다 비어져 버리고 땅이 비옥한 땅이 돼서 당근이 이만한 게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미국의 이 농물학자들이 이 그곳에 가서 6개월을 거주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농작물을 재배했는데 수확이 33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33배. 일례로 1년에 두 트럭 나가던 농산물이 하루에 몇 트럭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 불가능. 그래서 6개월을 머물면서 이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게 되면 이게 세계에 확산될 수 있잖아. 이건 농작물의 혁명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6개월을 기거하면서 그것을 연구해, 지질, 뭐 농사법, 기후 다 연구한 거예요. 결론, 하나님이 하셨다. 왜? 똑같으니까. 아무리 해도 원인이 안 나왔어요. 똑같았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회개하여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덩달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땅에서 살되 하늘의 권세를 받고 죄인으로 돼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육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학위를 따서 자격을 갖추어서 부자가 되어서 인간성이 어느 날 좋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된 자들. 아무 공로 없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하고 얻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격이 안 되면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얻어진 획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는 한은 이건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전혀 영적으로 힘들고 바닥이고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와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때로 이 저도 부족해서 너무 자격이 없고 침체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날 쓰셔서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것은 이해 불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해석 불가한 일이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모두가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온 모두가 다 그렇게 된 건 아니다. 목사님은 꼭 잘 나가다가 저런 소리를 해. 걱정이 돼서 그래. 걱정이 돼서. 자,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이고 아무리 반복이 되어도 지나침이 없는 무한 반복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왜? 교회는 항상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존재해요. 항상 교회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존재해. 여기도 있어요. 이번 주일날도 있을 거예요. 왜냐? 교회는 정체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가 빼놓고는 교회는 수시로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새 멤버십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항상 구원에 대하여 들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구원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설령 한번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문제를 결코 등한히 여기지 말고 무슨 수준 낮은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당연히 얻어지는 구원이라고 구원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우리 평생 이 구원의 문제를 갈고 닦고 힘써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첫째,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분명히 다시 한번 엄격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있는데 첫째, 구원은 결코 쉽지 않다. 구원은 결코 쉽지 않아요. 현 시대의 소위 복음은 복음 증거하는 곳에는 구원의 문제를 엄중하게 접근하지 않고 구원의 진리를 남발하고 있어요. 마치 복음을 바겐 세일하듯이 마치 교회만 오면 모두 다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아. 그런 뉘앙스를 조금 성경 알고 예배를 좀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세례받고 집사님 되시고 그랬으면 그냥 구원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사람. 아직도 그걸 고민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기이하고 너무도 안타까운 사단의 역사에 공격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와 나와서 적당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알면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 성경에 어디가 그런 본문이 있냐고 말이야.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오히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찾는 자가 많다. 근데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극히 적다. 그러니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냐. 그래서 이 땅에 구원 얻는 자가 구원 못 받는 자, 구원 못 받는 자보다 훨씬 적다. 구원 얻는 자가 훨씬 적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급기야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주님은 똑같은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안 하신 이야기를 첨가해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들어갈 문 같으면 뭐하러 힘쓰라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했겠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건 100% 맞습니다. 문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구원받기가 쉽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묘하게 뉘앙스가 그렇게 들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구원이 좀 쉽겠지. 이런 뉘앙스가 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진도가 나고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마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은혜로. 그래서 나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옷이 입혀지고 가만히 있으면 키가 크고 가만히 있으면 마치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뭔가를 하면
그건 불신앙이고 이단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풍토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런 이상한 비진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말은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마땅히 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그 말이 은혜라는 건 주지 않으면 못 받잖아요. 주시는 분이 줘야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 그런 뜻이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결코 구원 얻기가 쉽다라는 말로 변질되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하지 않으며 구원은 상실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구원받아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것도 주님 앞에 가서 알겠지만은 한 번 구원받아서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 착실히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그 자녀들도 구원받고 3대, 4대, 많게는 뭐 5대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한 사람 구원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끊임없는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완주했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인 것이지 구원을 한 번 받아서 끝까지 완주한 사람만큼 아니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중도 탈락자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금메달 딴 사람만 기억하잖아요. 금메달에서 탈락한 사람은 우린 기억하지 않아요. 태능 선수촌에 들어간 사람은 기억날지 모르나 태능 선수촌에서 중간에 중도 탈락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눈에 띄기 때문에 많은 것 같지만 실상 중도에서 탈락한 자는 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중도 탈락자, 구원의 중도 탈락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없다고 하는 건 억지지. 우리 주변에서 숱하게 봐왔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중도 탈락자, 구원의 중도 탈락자. 심지어는, 물론 그분이 그 구원을 뭐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신학할 때 80명이 학교 입학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목사 된 사람 몇 명인지 아세요?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50명 언저리입니다. 나머지 30명은 목회 안 해요. 그 중에는 술, 담배 하는 친구도 있어요. 동창회 모임 가면. 학부만 졸업하고 목사 안 됐거든요. 그 최근에 다시 교회에 나온 친구도 있어요. 이제서 다시. 그러니 그동안 잃어버린 믿음의 세월들. 여러분, 신학을 한 사람도 그래요. 일반 사람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살이를 해야 되니까. 이 중도 믿음의 탈락자들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애초에 그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나가버린 거다. 이건 예정론에 가까워요. 애초에 구원 받은 적이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가버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 의견이고 두 번째 의견이 있었어요. 진짜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자, 이것에 대한 논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왜 구원받은 사람이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고 하면 흥분하냐 그랬어요, 제가. 흥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경계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다. 아니면 진짜로 구원받았는데 중도 탈락을 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믿음의 현실 속에서 중도 탈락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혹은 너무 잘 돼서 교만해서 혹은 자신이 게을러서 혹은 사단이 계속 쏘아놓는 불화살에 자기가 맞아가지고 중도 탈락한 사람.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도 흔들흔들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요. 누구라고 말해볼까요? 있다니까요. 흔들흔들하다가 몇 달씩 교회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교회 안 나온 것이 뭐 구원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빠져? 응?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빠지냐고. 매를 맞아도 예수를 믿고 망하고 집에서 집에 불이 타도 예수를 믿고 자식이 돌아가신 노량님께 방지일 목사님은 장수하셨거든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큰아들이. 죽는 날
교회에서 새벽기도 다 인도하고 아들 내가서 장례 치렀어. 이게 믿음의 자세거든요. 이분이 성실했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그렇게 엄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가장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포기해버렸다? 그럼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제가 손들라고 하면 여러분 손들 사람 꽤 있어. 흔들흔들 하다가 다시 자리 잡은 사람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손들어봐요. 저봐, 이쪽 있잖아요. 벌써. 손 안 든 사람도 꽤 있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떻게 이제 서신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열에 한둘은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교회를 몇 년간 쉬었대.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막 10년 이상씩 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또 쉬어버릴 수 있어. 오늘 끝으로. 오늘 어찌 나왔는데? 또 쉴 수 있잖아요. 아직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내가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대 교회는 쉬는 거 아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이야기해. 죽으려고 환장했냐? 속으로만. 너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교회를 쉬어?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밥은 굶어도 돼. 직장 쉬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저 사람 보기 싫으면 저 사람 몇 부 예배 오는지를 물어봐요, 저한테. 일러줄게. 저 인간 3부에 나온다. 당신은 2부에 나오도록 하라.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는데 2부를 따라왔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2부를 따라와. 그러면 다시 3부를 갔어. 그랬더니 또 3부를 따라와.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죽겠거든. 이사를 해. 저기 대전으로 가버려. 그러면 나도 상처 안 받아. 이사 가서 교회 옮긴 거니까. 그냥 그렇게 가세요. 제가 하는 말은 그래도 무엇을 중단하면 안 된다? 믿음을 중단하면 안 된다. 믿음을 중단하면 안 된다. 믿음의 중도 탈락자가 되지 마시라. 세 번째, 구원과 성화의 문제를 지나치게 분리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변화 없는 구원, 즉 열매 없는 구원, 증거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증거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이 시대에. 오늘날 강단에서는 소위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도의 초보를 가르쳐야 해요. 오늘날 강단은. 자, 구원받았어. 교회를 5년, 10년 다녔어. 근데도 앉혀놓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제사 지내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술을 하지 말아라. 술, 담배. 제가 교회 임직식에 초대받아가지고 권면하는 순서를 맡았어요. 권면을 해달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있는데 내가 권면을 맡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여기 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 안수집사 장로님 중에. 좋은 말 할 때 이 시간으로 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 그때 막 웃어 몇 사람이. 그 사람은 한 사람이야. 내가 대놓고 그랬어. 웃는 사람은 지금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지 마라 이제. 자, 보십시오. 교회 한 교회에 나와서 안수집사가 됐다는 건 그 교회에 적어도 3년에서 5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3년, 5년 다녔다고 해서 안수집사 안 돼요. 다른 교회에 적어도 10년 이상을 다닌 사람이야. 다른 교회에서 10년 이상을 다니다가 그 교회에 와서 3년, 5년 다녀. 그러니까 적어도 15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야 안수집사 권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해야 할 상황이 이 시대의 교회라고 말이요. 그런 수준이라고. 그런 수준. 근데 어느 누구도 그날 분위기가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잔소리로 들린다든지, 듣는다든지, 뭔 저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분위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맞아, 맞아. 비극적 동의. 맞아.
저 목사가 신선하구나 그런 느낌이었어. 그런 권면을 안 하는데 우리 정곡을 찔러주네. 정말 맞는 소리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었지. 시시하게 어떻게 저런 우리를 뭘로 알고 저런 소리를 하는가. 차라리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의 처벌을 끊임없이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수준이 됐다. 왜? 구원과 성화를 구분해서 그래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알거니와.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기에 닳도록 알고 영적 상식이 뭐냐? 너희가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안 달라져요. 그리고 안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통곡하지 않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가르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종을 하거든요. 그럼 뭘 가르쳤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이제 곰곰이 기도하고 묵상을 해봤어요.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안식일은 절대로 범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안 가르쳤어. 술 하는 거 아니요. 술 취해서 흐느적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가르쳤을 것 같아. 음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바람 피우면 안 돼요. 다단계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쳤어요. 제사 지내지 마시오.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이런 거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을 정도면 그건 이미 정리한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그걸 가르쳐야 돼. 왜? 그것을 계속 못 버리니까. 그 왜 못 버리냐?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못 버리는 거라.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려. 심지어는 송구 영신 예배 가서 말씀 받고 그 다음날 점집에 가는 사람도 있대. 그 다음날 그것이 맞는지 체크하러 간다는 거예요. 딸이 시집 보내는데 궁합 보러 간 권사가 없을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 없을 것 같아요? 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구원받은 상태냐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치지. 교회 가서 막 대표기도 하고 돌아다니겠지. 전도도 하고 다닐지 몰라. 교회 프로그램 속에서. 그러나 정작 그 안에는 예수 없어요. 목사님 예수 없다는 거 어떻게 함부로 말합니까? 예수 없는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과 성화의 문제를 구분함으로 구원이 커트라인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는 쉬워.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이 어려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의 문제는 귀찮고 힘들고 포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구원만 받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은 안 받으면 돼. 천국 가서. 근데 알고 봤더니 상급만 못 받을 게 아니고 구원도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봤더니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없겠냐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지. 우리가 구원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영적 권세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 영적인 세력을 다스리고 영적인 질서를 통치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존재다. 천사들을 왜 보냈냐? 왜 만들었느냐? 구원 얻은 우리들을 도와주라고, 서포트하라고,
우리를 섬기라고 서비스하라고 보낸 존재가 천사들이래요. 그러니까 천사님, 천사님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사님, 천사님 그래. 막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고. 천사가 우리 종이라는 거예요. 경망스러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귀도 원래 천사였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원리. 왜? 천사를 부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의 기원이 같은 마귀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게 보통 일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앞에서도 귀신은 떨어요.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이 천국에만 있으면 그걸 본인이 그리고 믿어버리고 확신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건 힘이 안 나가요. 힘이 없어. 예. 그렇게 착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 바울이 귀신을 쫓아요.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여 그걸 보고 가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귀신을 쫓았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너는 누구냐? 올라타서 옷을 싹 벗겨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실제적인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 확신은 있었어요. 귀신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귀신한테 덮여든 거 아니에요. 확신은 있었는데 자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가느냐? 파워는 어디서 나가느냐면 자격을 갖춘 자가 확신을 갖게 될 때. 반대로 자격은 갖췄는데 자기 안에 확신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분들에게 용기를 주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 영적 권세자가 되었다. 내가 영적 권세자가 되었다. 제가 16세 교회에 나가서 17살에 귀신을 쫓았어요. 간질 걸린 친구. 아홉 귀신이 나갔어요. 1년 만에 나는 누구한테 교육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한테. 기도하다가 말씀이 휘쳐나갔어요. 간질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줬어요. 귀신 들어서 간질하여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진 그 사건, 마가복음 9장 사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나중에 쫓아주잖아요. 그 성경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휙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 이 사람이 이 친구가 간질하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고 약으로 고칠 문제가 아니고 기도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영적 권세를 사용해 봐야겠구나. 교회에 나가서 1년 됐는데 내 안에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불러냈어요. 귀신아. 그랬더니 나와버렸어. 나는 나올지 모르고 불렀어. 근데 나와버렸어요. 나가니까 나가기가 쉽더라고. 드러나니까 나오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뒤로 뻥 나가 자빠졌는데 그 친구가 그때부터 간질이 수돗돼버렸어. 그러면 내가 그걸 어디서 봤냐 이거예요. 어디서 내가 그런 능력을 배워왔냐는 거예요. 평생 배워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믿었어요. 믿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 당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 꽃을 피운 것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러니까 유월절날 도망가서 5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이 채 못 돼서 베드로는 5천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자가 된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안진병을 일으키는 능력자가 된 거예요. 도대체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신, 믿음,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악한 마귀는 그때부터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2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린 집사가 있었어요. 제가 만났을 때. 그 집사는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해서 25년 동안 잠을 못 잔다고 생각 안 하고 이분은 심지어 이렇게 생각했대요. 십자가다.
교회 오다가 새벽기도 오다가 뒹굴어져가지고 논밭에 굴러가지고 다리 부러져서 그 뒤로 이 사람이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교회 새벽기도 오다가 넘어질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 예수 안 떠났어요.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서 집회하는데도 와서 앉아있었어요. 근데 잠을 25년 동안 못 잔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야. 이거는 짐이라는 거예요. 짐.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자기도 이 잠 못 자는 거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금 보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25년 동안 이 귀신은 그 영혼 속에서 왕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메시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칠판 갖다 놓고 내가 쭉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에서 예화를 이렇게 했어. 귀신을 인정해야 귀신이 나간다. 밖에 나가서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막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당연한 일로 생각하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다가 훔쳐가다가 주인의 문소리가 나니까 마루 밑에 들어가 숨어가 있는 거예요. 마루 밑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주인이 몰라. 집이 왜 이러지? 그러고 들어가서 자버렸어. 그러면 그 도둑놈은 도둑질을 더 하고 유유히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왔더니 집이 헝클어져 있어. 야구방망이를 들더니 이 도둑놈의 자식 어디가 있지? 재피기만 해봐. 어딨나? 그리고 위에서 설치고 돌아다니고 전화를 해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마루 밑에 숨었나? 하는 순간 심장마비로 죽어버려. 놀래가지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다. 신도 안 벗고. 내려와가지고 마루 밑에를 이렇게 눈 크게 뜨고 휘둥그레 보면은 그 도둑놈은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마치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그랬어. 인정해라.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내가 실현당하는 것이 자연적인 일이 아니고 약을 먹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야 할 문제라고 확신하는 순간 귀신은 떠나게 돼 있다. 내가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분에게 확 꽂힌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십자가가 아니고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생각을 바꾸는 순간 이 사람이 벌벌벌 떨고 나온 거예요. 벌벌벌 떨고. 그리고 이 사람이 30분 동안 난동을 부리다가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25년 만에 이 사람은 잠을 잤어요.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이처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갔더니 이 병은 쉽게 고칠 병이 아니래.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믿으면 된다고 그래. 이 둘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한쪽에서는 쉽게 안 고친다고 하고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고 그것도 잘해야 1년 걸린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즉시로 믿으면 나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차이가 크잖아. 여기서 우리는 이제는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취하라는 거지. 말씀을 취하라.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힘이 있겠어요. 그건 가히 상상 불가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집회에 갔을 때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기도했을 때 즉시로 났어요. 즉시로 나가지고 치유가 됐는데 1년 후에 그 지역을 그 목사님이 우연히 지나가게 됐는데 마트 주차장에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가 고쳐준 사람이니까 기억날 거 아니야 서로 간에. 목사님? 근데 그 사람이 퍽 주저앉아 버렸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허리를 갑자기 못 쓰겠다고 그래. 아니 1년 전에 당신이 치유받았는데 왜 그러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그때는 났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허리를 못 쓰고 그때부터 질질질 끌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을 보는 순간 1년 전에 불신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뭐냐? 1년 전에 목사님이 나를 기도해서 고침받았다는 팩트, 사실인데 그 순간 의심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을 나니까 낫다. 저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난 게 아니고 나을 나니까 나은 것이다. 그리고 이 병은 또다시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두려운 마음을 싹 허용을 하자 그 순간에 주저앉아버렸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한 사람에게 설교합니다. 한 사람.
어떤 사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반응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더 수고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수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남는 사람은 12명의 제자였어요. 수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을 놓고 설교한 것 같았으나 사실은 12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12명을. 우리는 두 번째, 더 이상 세상의 징조와 징크스와 운세와 현상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즉 저주로부터, 세상의 풍조의 저주로부터 해방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인도의 코끼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어요. 근데 꼬마 하나가 위에 올라타면 꼼짝 못해. 줄 끌고 이렇게 당기면 코끼리가 벌벌벌 떨고 따라와. 그 이유가 뭐냐? 코끼리가 어렸을 때, 아주 어릴 코끼리를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길들이느냐? 말뚝을 박아버려요. 목에다가 매달아가지고. 그러면 야생이 있는 이 코끼리가 펄펄 뛸 거 아니에요. 근데 말뚝이 박혀있는 그 줄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아요. 그래서 포기하게 돼, 코끼리가. 이걸 박아버리면, 줄로 매달아서 말뚝을 박으면 코끼리는 도망갈 엄두를 못 내. 처음에는 도망갈 수 있었지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이 귀와 목덜미 사이에 갈코리로 계속 고통을 줘요. 펄펄 뛰며 와서 긁어대. 통증을 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갈코리만 나타나도 코끼리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자기가 커진지를 몰라요. 어마어마,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성인 코끼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뚝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끌고 가면, 그리고 말뚝을 박을 필요도 없이 그냥 말뚝을 땅에다가 떨어뜨리기만 해도 코끼리가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고리를 들고 아이가 나타나면 코끼리가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을 몰라.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벌벌벌 떨어. 점장이가 어릴 적에 한번 해준 말에 평생 눌려 사는 사람이 있어. 너는 시집 못 가.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시집 못 갈 줄 알고 있어. 남자들이 접근할 때마다 생각이 딱 나. 나는 시집 못 갈 운명이다. 나는 시집 가면 죽는다는 거야. 에? 내가 시집 가면 죽는다. 귀신 들린 한마디를 듣고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운세에 매여가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 내가 집 사놓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선없는 날 따진다고 빚 주룩주룩 맞고 이사하고 있어. 돈 더 줘가면서. 이게 얼마나 약한 자세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자유케 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거. 믿는 사람들도 불현듯 믿지 않는 믿음 불신앙의 소리를 한 때가 있어요. 뭐냐? 이 자리는 부흥했던 자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소름 끼쳐, 그런 소리 들으면. 자리가 어디가 있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부흥의 자리지. 믿지 않는 믿는 사람을 또 이런 소리를 무심코 해버려요. 응? 이 자리는 부흥하는 자리래. 여기는 기도가 서려 있는 자리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농담으로도 하지 마시라고. 그건 비신앙적인 소리예요. 내가 사는 집 전에 점쟁이가 살아도 필요 없어. 남무 호랑개기가 살아서 새벽마다 기도를 해도 필요 없어. 우리가 가는 곳에 게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매여. 집에 가서 잠이 안 온다는 거 알고 봤더니 전주인이 뭐 다른 신을 섬겼대. 이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예배로 끝장나는 거예요. 어디서 까불어? 어디서 그런 일이 있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 그러한 것들에 매이지 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이후로 스톱! 우리 집은 당뇨 환자 대대로 암 환자들이 많아. 나도 암에 걸릴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런 것에 매이지 마라. 우리 형제가 다 암이었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암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에 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여기 이 징크스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 운명의 사슬에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돈이 있다고 될 줄 알아요? 재벌들이 얼마나 운을 믿고 사는지 아세요? 운동선수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징크스를 믿는지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모든 것에서 해방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에베소 2장 2절처럼 세상 풍조에 눌려 살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만 더. 세상에 세 번째, 더 이상 우리는 사람에 매이지 않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 영적 권세에 매이지 않아요. 두 번째, 운세와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세 번째, 사람에 매이지 않아요. 의외로 너무 많은 사람이 사람에 매여 살아. 사람에 매여 살아. 오늘도 그런 사람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십시오. 자유하게 하시라고. 남편한테 매여서 꼼짝달싹 못해. 아내한테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해. 친구한테 매여가지고 그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버려. 교회도 반드시 같이 와야 돼. 옆자리에 있어야 안식이 생겨. 옆자리에 있어야 예배가 된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매이지 마라. 어떤 사람은 자리에 또 매이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만 예배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사람은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이지 사람은 믿을 대상도 아니고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의지해야 할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매이면 진리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버리시고 목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어디 출타하고 내가 오면은 며칠 있다 오면 누가 와서 그래. 목사님이 교회 안 계시니까 교회가 텅 빈 것 같아요. 그런 소리 앞으로 하지 마셔. 목사 없어도 끄떡 없어. 왜? 주님이 계시니까. 사람에게 매이지 마시라고. 사람에게. 아무개 기념 교회 예배당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 없어요. 우리의 자취와 우리의 발자취는 다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한국교회 목사 우상화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목사 우상화는 심각할 지경이에요. 자신의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습을 하느라고 바빠요. 육체적 혈통을 성경에서는 권장하지 않아요, 꼭. 육체적 세습. 베드로의 자녀가 모세의 자녀가 모세의 뒤를 이어받지 않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무엘이 그 자식들이 승계를 못해요. 배역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그때마다 쓰시는 하나님의 거목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감췄어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묘지가 없어.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결론,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자유는 힘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갑니다. 누구든지 만납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절에도 갑니다.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등산 가다가 절이 있으니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부정 탄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지나가. 물도 한 잔씩 먹고. 뭐가 어때서? 응? 뭐가 어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냐, 이거예요. 다 부질없는 짓이라. 그런 식으로 예수 믿지 마라. 매이지 마라. 할렐루야. 왜? 우리는 영적 권세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권세를 누가 빼앗냐. 누가 빼앗냐가 말이에요. 절대 빼앗을 수 없다. 이걸 확신하셔서 오늘도 예전 과거에 매여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 새 능력이 이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거듭나지 못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이 밤에 겸손히 회개하고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여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권세를 확신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깟 물질이 없다고, 요새 어렵다고, 질병이 있다고, 자식이 내 뜻대로 안 커준다고,
집이 없다고 고민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이오니 주여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찬송하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자,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찬송을 할 적에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이 찬송을 할 적에 질병이 떠나가고 이 찬양을 할 때에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이 찬양을 할 때에 상처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힘차게 찬송합시다. 영재요 약한 자 내가 섰는 그 앞에 오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야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놈들 심판 날과 날마다 내가 섰던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아기들과 제야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간 덕분만 심한 날과 별밤에 내가 섰던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자유하세요. 영광 할렐루 떨쳐버리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2절 내가 싸울지 제야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누가 말이야 그 손으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를 승리를 확신하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들과 싸울지라 제야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글쎄 받은 너를 도와주시며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가난해도 좋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 주님이 계시면 주님으로 충분하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 마귀들과 1절부터 너희들과 싸울지라 제야 벗은 형제여 반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형제여 심판 날과 결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누가 나이야 그속으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가 승리를 확신하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 제야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너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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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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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들의 권세를 확신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에게 원수는 물러가게 될 것이니 이 밤에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니 영계를 던져버리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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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경험하기를 원하며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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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 할렐루야 승리를 확신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생명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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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 더운기 신들아 떠나갈지 모든 무기력이 떠나갈지 모든 염려와 사람에 매어 있는 모든 악한 생각에서 모든 불신앙에서 떠나갈지 환경을 정복하며 영적 세계를 정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의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의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천하 우리를 물리치지 못하고 우리의 저수가 되지 못하나이다 주님이여 이곳에 부흥을 주셔서 이 지역에 부흥을 주셔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악한 영들이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끊임이 없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소서 자유케 되게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상한 자들이 건축받으며 교만한 자들이 꺾어지며 죄인들이 회개하며